인천시가 오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방침에 따라 자체 폐기물 처리 시설 강화 계획을 발표했었죠. 이 자체 매립지를 만들고 소각장을 짓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그런데 매립지나 소각장이 들어설 지역 주민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훈총 기자입니다. 인천시 서구 청라지구에 위치한 청라소각장. 사용기한이 끝난 지 2년이 훌쩍 넘겼지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소각장을 폐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환경이나 아이들의 건강권은 좀 지금까지 피해를 본 지역한테는 되돌려줘야 된다. 인천시는 썩 달갑지 않습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앞둔 만큼 쓰레기 처리 시설 부분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자체 매립지 확보와 친환경 소각장 조성 등 쓰레기 독립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는데. 시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맞춰 인천 쓰레기를 자체 처리할 계획입니다. 관내 쓰레기를 처리하는 자체 매립지와 권역별로 추가 소각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매립지 입지 후보 공모가 진행됐지만 신청 기초단체는 0곳. 인천시는 현재 입지 후보지에 해당 기초단체와 물밑 작업 중입니다. 어느 정도 협의를 한 이후에 발표를 할 겁니다. 또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특색에 맞는 보상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매립지와 소각장이 들어설 지역 주민들이 이를 수용할지 의문입니다. 인천시가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와의 4자 협상을 앞두고 지역 주민부터 설득해야 하는 숙제를 푸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